아, 오늘 할 게임은 이어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한번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 어디까지 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유하. 이거 빨리 유튜브에 올리려면 타블렛이 와야 되는데 타블렛이 주문도 안 해가지고 이거 참. 타블렛 이제 다음 주에 시킬 거예요. 다음 주에 시키면은 다음 주에 이거 무편집본으로 그냥 우다다 올릴게요. 30분씩 끊어가지고. 그 편이 낫겠다. 얼마나 할까? 이거 한 60편까지 나오는 거 아닐까? 아, 요즘에 나 손톱 기르고 있거든요. 맨날 손톱 뜯는 버릇 있어가지고 그거 고치려고 손톱 기르고 있는데 지금, 아, 지금 너무, 너무 손톱 깎고 싶어. 내 손톱 깎이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너무 깎고 싶어,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일단 다 빼봐. 천원철조. 그 정도는 아니라고. 진짜 쬐끔 살았다고요, 쬐끔. 소리 좀 줄이고. 혹시 소리 너무 작거나 크거나 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조만간 흔적 남긴다. 언젠가의 유튜브를 위해서. 아, 정호네. 직원 배치 필요. 일단 여기에 수잔 하나 넣고 여기에 엘리자 하나 넣어야 되는데. 엘리자 어디 갔지? 우리 엘리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깜짝이야. 엘리자 죽었는 줄 알았네. 오늘은 누가 죽이려나요? 아니, 아무도 안 죽여요. 아무도. 나 아무도 안 죽여. 씻고 온 거 맞죠? 네. 오늘은 씻고 왔어요. 바다네언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오늘은 씻고 왔다고. 아침부터 씻고 왔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었다고요. 밖에 나가야 돼가지고. 이거 텍스트 좀. 이거 잠깐만. 지우고. 짠. 이걸 어디다 놔야지 좀 잘났다고. 여기다 놔도 이상하고 여기다 놔도. 잠깐만. 복선 이거 테두리 외곽선 색상 검정색 확인 외곽선 20. 됐나? 반대로 할걸. 반대로 해야돼. 앗! 이라자일 관리자노 맞다. 아, 죽고 싶지 않아. 아, 무서워. 왜 그래? 이 직원놈들. 직원놈들 가만두지 않겠어. 누가 이런 말을 한 거야? 난 안 죽이는 착한 관리자라고요. 지금까지 한 명밖에 안 죽었다고. 한 명만 죽었으면 괜찮은 거지. 방송 전에 시키었는데 전달이 잘못됐나? 방송 전에 씻은 거 맞잖아. 어쨌든 전 아니에요? 바로 전이라고는 안 했잖아. 방송 1시간 전 이렇게 말 안 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씻었으니까 방송 전이지. 그런 거 아니야? 세니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넣고 여기는 일단은 필요한 애들. 따따따따따 정이 높고. 우리 나 왜 이렇게 애들이 없냐 다? 정이 높은 애 어디 갔지? 힘이 여기 들어갔었었고 그리고 아픈 애였나?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아니 아니 맞는 말이니까. 밑에 웰치스 뭐야? 이거 웰치스 환상체예요. 환상체 보여줄까요? 이거 마시면은 좋아지는 환상체예요. 정신력도 회복해주고. 근데 결과가 나쁨일 때는 자판기에서 어느 뚜껑에 거기가 나와도 섭취하지 말것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무조건 본능 작업이랑 통찰 작업만 해야 되는 애예요. 저 웰치스 좋아하는데 나도. 죽었지형 다 미국 갔다가. 아, 겨울락타님 어서오세요. 내가 당신 취직시켜드릴게. 걱정마. 예. 일단 아무것도 없는 애가 어쨌든 여기 하나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레벨 1짜리가. 근데 레벨 1짜리가 아무도 없네. 절제 레벨 1. 요정님 이쪽으로 가시고. 아니야. 요정님 혹시 모르니까 여기 가보고.
센세 전 이력서를 쓴 적이 없는데 제 이력서가 왜 거기 있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고용 하나만 합시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겨울낙타님 축하드립니다. 공기업에 취직하셨어요. 저희들은 그 저기예요. 그 에너지 공사 이런 거예요. 별방 아니고 나쁜 회사 아니고 블랙 회사 아니고 그냥 에너지 공사, 에너지 공사 뭐 한국 수정원 공사 이런 거 알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겨울낙타님 어서 오세요. 혹시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만 말해주세요. 요정님은 밑으로 가셨다. 여기로 가셨다. 와, 공기요. 너무 부럽네요. 6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당신의 외형입니다. 보라색 머리. 아주, 그, 닭뼈질 같은 머리. 아주 잘 어울려요. 고용. 겨울낙타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카네리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카님은 뭐 딱히 이쪽으로 가는 게 맞고 잠깐만 여기에 GA1 있네.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되나. 다프네가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와 꼬꼬댁 맞아요. 꼬꼬댁 머리 그래 참 잘했다님이 이쪽으로 가시고 부서 잘 배치해드렸어요. 겨울낙타님은 정보팀이에요, 정보팀. 군인스는, 겨울낙타님이 이거 맞고, 군인님은, 이쪽으로 갑시다. 한자님은, 이쪽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차영님은, 할머니 맡으러 가시고, 민트님은, 아래. 아 이거 자꾸 이렇게 바꾸면 헷갈려가지고 안 되는데 여기 흠신님 이쪽 자 잘 배치가 됐고요. 한 두 분 정도 더 한번 고용을 좀 해볼게요. 고용 우리 배짤랄라님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만 말해주세요. 배짤랄라님 좋아하는 숫자. 아이고 류상균님 어서오세요. 인사 늦게 해주셔서 미안합니다. 2 하나 둘 하나 둘 오 이게 당신의 외관입니다. 축하드려요. 세니레님 다시 고용해달라고요? 아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짜잘라님 그럼 이쪽으로 가시고 세니레님 자 세니레님 고용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말해주세요. 세니레님 재취업을 축하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예요. 너무 귀엽다. 이거 뱀 같다. 아 좋아요. 고용 어서 오시고 두 번째 말고 박훈애님이랑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옵시다. 정보팀이에요 당신은. 우리 라이트기님도 하나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 말해주세요. 우리 어차피 고용해야 되니까 고용 라이트기님 라이트기 자 라이트기님 라이트 7일이구나 라이트 7일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머리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축하드려요. 저희 썬보토미 로보토미 썬포 회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받쳐졌죠? 무기 혹시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아 만들 수 있는 거 있네. 됐고 이거 클릭하면 안 되고 아이 부족하네. 이거 까고 다 만들었고 이거 왜 없어졌냐. 전에도 정보팀이면 또 죽는 거 아니겠지? 뭐 다른 부서 원하세요? 다른 부서 가도 다 똑같긴 할 텐데 딱히 변하는 거 없긴 할 텐데 이브리스 좀 가봅시다. 아 화이트가 매우빠름 이거 하나 있네. 교육팀 5만원에 요정님 목이 있으시고 다분해 있고 라이트기님은 화이트 하나 드시고요. 우리 이거 참외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가고 이거 아마 아 그러네 하나 더 만들 수 있네. 아 됐고 세계적인 블랙기업이라니. 아니야 우리 완전 공기업이라고. 세계관상 세계적인 회사인데 공기업 공기업이 최고야. 직원들의 인권이 어흠 우리만큼 직원들 잘 챙겨주는 회사가 어딨다고. 하나 둘 아 들어갔고요. 무기 배짤랄라님 무기 없으시네. 그러면 화이트 무기 하나 드시고 됐고 잠깐만 우리 이거 잠깐만
선생님 뭐 들었지? 안 들었네. 이거 드시고. 이과님이 안 드셨네. 그러면 이거 교사님 드셨고 드셨고 겨울낙타님도 이거 드시고. 아 절제 2가 필요하네. 아이 젠장. 절제 높은 애들 많은데. 응. 배짜랄라니 절제 높은 애들 많거든요. 절제 그럼 팀이 이거 들어야겠다. 이거 마탄. 마탄은 좀 위험하니까 마탄 말고 이거 들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다 들었죠? 안 든 사람 없지? 안 든 사람 없다. 세니레님 만들었네. 야야 이쪽부터 인사드려 신님. 저분이야 저분. 새로운 관리자님. 눈에 띄는 행동하지. 잘못하면 제일 위험한 부서로 떨어집니다. 아이 말 잘 들어놓고 아이 감사합니다 직원님. 꿈 같은 월급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저한테 한 푼 두 푼 바치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저거 말하는 직원은 내가 특별히 살려주도록 할게요. 누구였는지 그 이름 적어가지고 저한테 저기 하도록 하세요. 입력하도록 하세요. 황홀한 꿈. 와 이거 개빡세네. 이거 근데 되게 좋다. 마탄. 마탄 옷 누구 주냐? 아마 엘리자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엘리자 가능? 가능? 엘리자 가능? 제 쪽이 그 위험한 데 같은데요? 아니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라이트님 여기 완전 안전한데요. 교육팀이잖아. 교육팀이 뭐가 위험하게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 하나도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이거 팀이 이거 입을 수 있나? 입을 수 있네. 이거 입으시고 다 됐고. 옷 안 입은 사람 없죠? 작업복 안 입으신 분? 작업복 안 입으면은 그 위반이거든요. 다 입으셨고. 라이트키님 안 입으셨나? 안 입으셨네? 아이고 이거 위반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쪽 입읍시다. 5만원의 요정이 있으니 안전하겠죠? 과연 그럴까? 나는 5만원의 요정 안전하게 다녀야 할 건데. 가기. 자 새로운 친구예요. 우리의 새로운 친구. 아이고 곰이네. 곰돌이네. 누가 봐도 애착이죠? 자 그럼 새로 오신 우리 라이트기님 애착 한번 하러 가보세요. 원래 우리 신입들은 와서 오자마자 환상체랑 같이 그 면담을 해야 되는 그게 있거든요. 그 저기가 있어요. 제일 스탯이 그런 큐큐님 들어가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본능의 육차형님. 아 잠깐만 본능의 낙이 안 받았지 아직? 애착의 그인님 이렇게 아래서 이렇게 세 명 이렇게 척척척 보낼게요. 저희 즐길쌤입니까? 뭘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평범한 곰돌이에요. 생긴 것부터 되게 불쾌하게 생겼다고? 그냥 곰돌인데 뭐 그냥 터진 곰돌인데 뭐 저런 게 뭐가 이런 게 진정한 불쾌함이지. 이거 누워봐도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은 아니 유치원생이 그린 것 같은 이런 그림 이게 제일 불쾌한 거지. 애착에 세니레님 들어가시고요. 통찰에 겨울낙타님 새로 오셨으니까 들어가세요. 억압에 수단스. 이쪽은 애착에 이거 다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얘도 높고 이거 뜸씨님 들어가시고 애착의 팀. 이거는 배짜랄라님 가가지고 한 3분 동안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됐죠? 안 들어간 데 없지? 2 그 고민형은 안 돼. 뭐가 안 돼. 아니야 괜찮아. 상관없어. 괜찮아 괜찮아. 나와봐. 저 위험하니까 나와봐. 와 봐봐 엄청 좋아하네. 안 좋아하네. 인형이 취향이 아닌가 보다. 인형한테 잘해주도록 하세요. 이거 왜 이래 왜 또 싫어해. 이거 왜 자꾸 이거 불쾌 뜨는 거야. 이거 방금 작업한 사람 누구예요. 방금 작업한 사람 누구야. 생일의님일 텐데 아니면 겨울럭터님이던가 둘 중에 한 명일 텐데. 이거 잠깐만 라이트기님.
왜 집에 보내주세요. 관리자님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 라이트키님 지금 입사하신 지 하루밖에 안 되셨는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진짜로. 아 퇴사하고 싶은 마음 제가 10번 넘게 이해합니다. 근데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시면 안 되죠. 요정님 가가지고 현금으로 마구마구 때려주세요. 아 저거 미치겠네. 클립폭투 폭주라고? 왜 때문에? 톡? 톡? 현금! 현금! 금융치료! 어 그렇지. 현금치료 오졌다. 역시 현금치료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지. 겨울락타님 들어가시고 애착의 제니레님 들어가세요. 여기는 애착의 팀스, 여기는 애착의 땜시님 들어가시고. 이게 왜 폭주한 거지 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다섯 개니까 좀 까봅시다 우리. 작업할 때마다 올라간다고? 오니까 애착일 것 같은데 애착이 제일 궁금하니까 까보긴 할게요. 이런 저는 왜 애착 맞는데? 이상하다. 애착 맞는데. 라이트기님 회복 다 됐네. 역시 역시 이게 금융치료 말하니까 맞네 맞네. 다 회복이 다 됐네. 회복이 빠르신 역시 신입이가 멘탈도 잘 무너지긴 하는데 멘탈 회복이 빨러. 한 번 더 가. 괜찮아.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라이트기 직원이 애착 작업을 시도하다가 바닥 출혈로 인해 숨을 거뒀습니다.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이트기님 안 돼요. 나오세요. 거기서 나와요. 아이고. 복수할 테다. 이제 도전할게요. 아 저거 뭐지? 뭐 때문이지? 살려줘. 날 여기서 내보내줘. 살려줘. 살려드릴게요. 신입 직원님 감사합니다. 1,000원 감사합니다. 다시 줄게요. 감사하다 큰. 아유 뭐 때문이지? 그러면은 멘탈이 좀 강한 요정님이 한번 가가지고 아 이거 고참이 또 한번 들어가서 저기 좀 해줍시다. 하늘이님 말고 큐큐님, 본능의 녹차형님, 애착의 군인님, 애착의 세니레님, 애착의 세니레님, 통찰의 겨울락타님, 억압의 수잔스, 애착의 뜸시님, 깜짝이야. 애착의 팀스.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관리법의 문제가 아닐까요? 관리법의 문제가 뭐가 있지 대체?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 되나 혹시? 해! 얘들아! 해! 일을 해! 아 요정님 들어가가지고 천천히 조심히 T의 공사는 허공을 보듯이 미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허공이 아니라 어린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소녀 맞다! 요정님 어린 소녀야! 잘한다! 역시 고참은 남달러! 고참은 남달러요. 통찰에 겨울락타님 이거 차시면 들어가시고 바로 들어가서 일합시다. 일 잘하네. 그니까 역시 고참은 남달러. 팀스 애착의 세니레님, 여기는 애착의 누구였더라? 큐큐큐 군인님, 여기는 본능의 녹차형님. 잘하네. 일 잘한다. 아이 잘한다. 근데 왜 이만큼밖에. 그렇지. 우리가 애착이라는 건 이미 알았으니까 관리법부터 까봅시다. 연달아 작업을 시도한 대봉 직원이 질식사로 사망했다. 아 연달아 하지만 않으면 되네요. 아 이거 너무 까다로운데. 아 개빡세네 이거. 미치겠네. 애착에 그럼 다푼의 정신적도 낮은데. 안돼. 애착의 다푼에 가세요. 여기 애착의 듬시님, 여기 억압의 엘리자, 여기 애착의 큐큐스 하요. 완벽하네. 에너지 반 넘었고요. 할머니 왜요? 할머니 왜 빨간색이지? 이거 왜 할머니 왜 싫어하는 거지? 너무 늦게 났나? 아 큐큐 아 큐큐스 어떻게 된 거야 큐큐스. 미치겠네. 이것도 이거 완전 식품인데 이거 어떡하냐. 일단 얘들아 다 모여봐. 우리 다 모이고 한번 생각해보자. 다 모여가지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야 여기 왜 이러냐.
아, 얘 미치겠네. 이거 어떡해. 얘들아, 다 같이 제압 좀 하세요. 이거 큐캐님 죽는 거 아니야? 큐캐님! 큐캐님! 이 미치겠다. 좀만 참아. 아, 진짜. 젠장. 뼈랑 가죽만 남았어. 살는 게 고작이잖아. 무릎표. 뭐 좀 먹어라 우리 강아지. 그래, 뭐 좀 먹어. 아, 할머니 너무 배불러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화나셨나 봐. 할머니 저 이제 진짜 못 먹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떡이랑 과일이랑 밥 세 공기랑 고기랑 이런 거 다 먹어가지고 너무 배불러요. 에이, 할미가 주는데 이거 밥 먹지도 않고 할미가 준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화나셨나보다. 안되겠다. 할머니가 주는 대로 다 먹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자, 큐큐님 가가지고 할머니가 주시는 대로 다 먹으세요. 당신한테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냥 다 드셔야 돼요. 애차. 애차게. 애차게 세니레님. 봉타레 겨울락타님. 수단스. 애차게 팀. 애차게 금시님. 아, 얘 어떡하냐. 거지같아 진짜. 너무 거지같아. 이거 하나 올리고 올까. 정신력. 우리 정신력 하나만 올리고 봅시다. 어휴. 난 다행이구만. 라미파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누군가 한명 죽으면 이제 그 다음은 당신이야. 누군가 한명 죽기를 바라라고. 여기 이제 풀리는 순간 당신은 여기 취직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다 푸네. 저기 좀 하자. 이건 강화해서 정신력 좀 올리자. 승희, 라이트기님도 정신력 하나만 올려드릴게요. 됐어. 정신력 하나 정도면 뭐 쥐자. 이제 여기다가 애착에 라이트기님 쑤셔 넣어도 됨. 상관없음. 이제 저게 안 걸릴 거야. 정신력 튼튼해졌으니까 정신력으로 버텨야 되는 거지 뭐. 애착에 큐. 본능의 녹차양님, 애착에 꾸닌, 그리고 하늘이님 가가지고 같이 한번 하시고. 애착이 세지레님, 애착이 아니라 통찰의 겨울락파님, 애착 통찰이 아니라 의뢰가 아니라 억압의 수잔, 애착의 팀, 애착의 뜸씨님, 이대로, 그리고 이거, 잘라라니까 사용 좀 하세요. 미쳐도 제가 때려드릴 테니까 가가지고 열심히 사용하고 계세요. 됐. 역시 블랙기업 취업 안 하길 잘했다. 당신 좀만 기다려. 아, 이거 곧 있으면 쓰고. 더. 그만 쓰고. 배찰라니 다시 들어가서 쓰세요. 연속으로만 안 쓰면 되니까. 됐고, 여기 통찰에. 조금만 더 버텼다가 이렇게 되면 겨울락사님 보내고. 조금만 더 있으면 다들 취업시켜 드릴게요. 내 투수들 다 취업시켜 줄게요. 걱정 마. 날 믿어. Trust me. 군인스. 애착이 아니라 본능의 녹차형님. 여기 왜 이러냐? 하루를 저를 잘 넘기세요. 직원 한 명 죽이지 말고. 하하, 잠깐만요. 뭔 소리지? 직원 한 명 죽이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죽이고 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 저기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리트 받아주시나요? 리트 받아주시나? 이거 왜 이러냐. 얘 또 왜 이래. 나와. 너 나오고. 이거 안 되고. 할머니 또 왜 이래. 할머니 왜요. 뭐가 문제입니까. 할머니 뭐가 문제예요 대체. 얘 우울 사인이 누구야. 할머니 대체 뭐가 문제야? 아, 이해할 수가 없네 이거. 빨리 애착에다 큐큐 집어넣자. 큐큐야 가가지고 할머니 좀 이렇게 잘 해드려. 알겠지? 오갑에 엘리자 집어넣고. 여기 애착에 뜸지님, 애착에 팀. 보디스빈 여명인데. 여기 애착에 바쁘네. 이게 세 명이서 로테이션 들어가면 되겠지? 할머니 실현주의. 괜찮을 거야. 아마 괜찮을 거야. 아, 완전식품이다 또. 아, 이거 누구야. 정보팀 나온다고. 사무직인가 저거? 정보팀이면 여기는 교육팀인데. 정보팀 다들 모이고. 이거 할머니 왜 이래 또. 할머니 왜 이래. 아, 대체 뭐가 문제냐고. 설마 신입한테 그 벌레 잡으라는 거 아니죠? 우리는 신입 경력 그 벌레 잡을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일단 다들 모여야 돼. 다들 모여. 이게 왜 이래. 이거 사무직이지? 사무직 괜춘.
사무 찍은 죽어도 된다는 그런 일념에 그런 게 있지. 자, 일단 이거 세 명이서 가서 못 잡아. 다섯 명은 함께 덤벼야 돼. 작업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립시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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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아, 얘 미치겠네. 일단 얘를. 아, 우울 왜 자꾸 걸리냐. 얘 어떻게 해결을 못하나? 왜 클릭이 안 되냐, 얘는? 클릭이 안 되네? 완전 식품이 일로만 안 오면 되는데. 일단 다 모여. 다 모이고. 다 모이고 생각해보자. 다 모여서. 이거, 얘네 넷이서 잡을 수 있을까? 충분히 잡을걸, 아마? 이거는 못 잡아. 역시 블랙기업. 아니! 블랙기업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는 그런, 그런 사장님인 거죠. 한 명 한 명의 직원의 능력을 믿는 그런. 에너지가 반이 모였고요. 곧 있으면 빤스런 가능. 됐고. 나와. 아, 팀 나와. 그렇지. 바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체력 회복 좀 하고. 아이고, 빵형님, 구독. 와, 벌써 8개월 구독. 감사하다, 당신은 나의 구독콜이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좀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뭐냐, 얘 누구야? 아, 군인스. 아, 이거 빨리 풀어. 잠깐만. 아, 다 여기 왔구나. 자. 다 대비, 아, 됐다. 처리 완료. 여기도 저기 됐으면 좋겠는데. 제압하지 마, 덕분에 제압하지 마. 뭐 하는 거야, 대체. 아, 녹차형님, 어서오세요. 됐나? 이거 이제 얘네들이 다 제압할 수 있을 텐데. 올라가서 제압해, 얘들아. 제압해. 그렇지. 세다. 한 잔이 빠지시고. 안 빠져도 되네. 굿. 그렇지, 사문지 킵네. 이거, 다섯이서 다 해. 아니야, 몰살 아니야. 이거 완전식품 좀 쉬워요. 애들이 모이기만 한다면. 사문지가 힘내. 됐고, 이거, 얘네들 이렇게 다 해치우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 아, 끝났다. 안 끝났네. 이 자식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얘네들이 다 합치우면 돼. 됐어. 얘네들은 막 이렇게 옮겨다녀가지고 괜찮아요. 정호 가자. 아니거든. 정호가 제일 센 애들인가 보네. 얘들아 부셔. 그렇지. 녹차형님 빠지시고. 됐고요. 잠깐만, 이거 왜 대화 안 하냐? 수잖아, 잠깐만, 수잖아, 빠져. 수잖아 빠져, 그렇지. 잘한다. 얘네 왜 혼자 수잖이 혼자 싸우고 있는 기분이지? 팀플 안 하는 기분이지? 뭐 하냐 얘네 대체? 이거 이제 다 해치워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금방. 그렇지, 빨리 얘들아, 빨리 죽는다. 그렇지, 한 팀 남았죠? 여기 하나 남았죠? 여기 하나는 사무직 애들이 해치울 수 있을 텐데. 못 해치우나? 너 혼자 못하나?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혼자쯤은? 아, 한 마리도 움직이네. 아, 사무직 진짜 사무직 레벨업 시키는 건 없나? 팀원을 버려? 그니까. 됐다, 됐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돼요. 할머니 이제 기분 괜찮아지셨나 보다. 큐큐. 본능 녹차양님, 애착의 퀸스. 방금 전에 누구 보냈었지? 요정님 안 보냈던 것 같으니까 요정님 보내고. 애착의 세니레님, 통탈의 나카니, 오갑의 수잔스, 애착의 팀, 애착의 둠씨님. 자,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힘들었다. 어우, 개 힘들었네, 진짜로. 이거 열렸나, 이제? 아, 3분이나 이용해야 되네. 이거 3분 동안 계속 이용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여기다가 신입이 잘라라니 가가지고 한번 3분 동안 그 사용 좀 해보세요. 별건 아니고 내가 3분 뒤에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해가지고. 아, 근데 지금 한 명도 죽이면 안 되는데. 아, 안 돼. 나와. 아, 이 미션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 아, 이거 플리포드 카운트 이거 어떡하냐. 바로 집어넣어야겠는데. 흠신님 바로 갈 수 있겠어요? 13초 뒤에 바로 가야 되는데. 카데리 가서 이거 쓰고. 군인님 가가지고 이거 좀 돌리고. 됐죠? 잠깐만. 아, 진짜 애들 미치겠네. 애착의 팀스. 4, 3, 2, 종료됐다.
촉촉하지만 좀 지금 괜찮으니까 정오 되기 전에 빤스런 하고 그 전에는 계속 돌릴게요 이거. 애착에 아니야 이거 돌리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것만 돌리자. 못 연 거 아직 못 연 거. 마타는 다 열었고요. 이것도 다 열었고 내가 지금 못 연 게 얘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얘네도 다 열었네. 얘네도 다 열었고 이거 만들고 이거 다 열었고 관리버 까고 아 매우 낮은 본능은 매우 낮네. 무조건 애착이네. 이것만 계속 돌리면 되겠다. 정호 다음은 역시 어스름이죠. 나 사실 그거 무슨 저기 로테이션인지 몰라가지고 빼고 빼고 아 이거 두 개 위험하구나. 애착의 퀸스 녹차향님. 아유 잠깐만 이거 쓰지 않았나 방금? 어? 이거 어떡하냐. 13초 안에 와야 돼. 빨리 달려 얘들아. 누구야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달려. 녹차향님 빨리. 아 미치겠네. 아 사용하지 마라. 아 미치겠네. 이동속도 이렇게 느려가지고 어떡하냐. 어스름 아직 안 나왔어요. 맞아요 어스름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얘만 계속 돌리면 되거든요. 애착의 라이트기 에너지 찰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5만 차면 되거든요. 아 업무 종료 떴고요. 얘만 이제 로테이션 계속 돌릴게요. 할머니 할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있었네요. 제가 아 제가 미안합니다. 요양 좀 하고 계세요. 얘만 계속 돌려가지고 이거 위에 있는 이거 박스 이거를 얻어야 되거든요. 정신력 깎이는 거 봐. 어떻게 미치는 거 아니야? 이거 중간에 나오게 하고 싶은데. 아, 한 번만 더 미치면 안 돼. 잘해. 라이트님 1점 잘해요. 아,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아, 잘 됐다. 휴. 휴. 애착. 아픈 애 갑시다. 뭐가 문제인 거지, 대체? 진짜, 개쬐끔 있어, 개쬐끔. 오, 쭉쭉 잘 올라가는 거 봐. 이거 노란색 쭉쭉 잘 올라간다. 역시 절제가 갑자기야. 이게 본터침이라고 써져있죠. 만지지 말라고. 이거 클릭 내가 클릭조차 하면 안 되는 애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돼요. 오 잘 차는 거 봐. 오 완전 개성공인디. 좋았고 이제는 요정님 가가지고 돌리시고 여러 번 방문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아 여러 번 방문하면 안 되는구나. 아, 세 번까진 괜찮은가 봐요? 세 번까진 괜찮네. 만지지 말라고 하면 만져야 되는데. 아, 만졌지. 그래가지고 후회했지. 많이 후회했지. 관리뻐. 깎고, 아,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 탈출, 저것만, 됐다, 됐다, 됐다. 이거 좀 까봅시다. 아, 비탈출. 아, 나 비탈출 너무 많아서 좋다. 아, 그만합시다. 이거 그만 돌려야 될 것 같아. 한 번만 더 하면 목뼈 부러질 것 같아요. 우와 미션 성공. 만지면 단체 댄스 파티라고 안다고. 이미 해봤다고요. 이미 해봤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